오늘은 보름입니다. 추석 보름. 그런데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옆에 물소리가 아주 경계운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크긴 크군요. 쭉 당겨서 보는데 아, 달이 아주 둥그럽고 크기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 아, 물소리는 아주 정겹군요. 다시 한번 원위치를 해서 살펴보고요. 아, 요게 이제 달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쭉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가장 둥근 달이라고 합니다. 역시 달 주변이 아주 하얗게 동그랗게 커 보이기는 합니다. 아주 커 보이는데 이 상태가 가장 둥그렇게 보입니다. 최대한 확대를 했고요.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는데 최대한 당겨 봤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달무리가 또 이쁘게 졌네요. 아, 정말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입니다. 달이 아,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달이, 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군요. 와, 달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야,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물소리를 같이 영상에 담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정겹고 달도 너무 둥그렇고 100년 만에 정말 둥그런 달처럼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